안녕하십니까. 패션투보 석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10배는 비싸 보이게 옷을 입는 법인데요. 꼭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지 않아도 SPA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옷을 구매하더라도 비싸 보이게 옷을 입는 노하우가 있죠. 옷을 구매할 때의 주의점과 구매한 옷을 내 몸에 맞추는 법, 그리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애당초 옷을 살 때 싼 티가 나는 거랑 고급진 거랑 차이가 확연하게 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테일러링이 중요한 코트나 자켓, 그리고 가죽 소재로 된 아이템들이 그러하죠. 코트나 자켓은 잘 골라놓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심지어 후드티랑 입어도 백스룩이 아니라 꾸안꾸룩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 안에 입은 옷은 깔끔하기만 한다면 SPA 브랜드 후드를 입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투자할 아이템과 절약할 아이템을 나눠서 소비를 하신다면 퀄리티를 중점으로 구매하는 아이템들은 매년 한두 개씩 천천히 모아도 3년에서 5년만 지나도 드레스룸이 꽤나 윤택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 이런 아이템들은 구매하지 말자. 겨울에 코트 중에서 피해야 될 아이템은 합성 소재 위주의 코트인데요. 합성 소재는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다닥다닥 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고급져 보일 수가 없겠고 그냥 보세 옷을 사다 입었구나, 육안으로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예를 들어 글로벌 SPA 브랜드에 발막한 코트를 오프라인에서 봤었는데 이거는 너무 반딱반딱 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추천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더라고요. 물론 가공을 많이 해서 비싼 합성 섬유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싼 티가 나지 않으면 구매를 해도 괜찮겠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땐 최소 울 혼방률이 60% 이상 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테일러링, 자켓이나 코트 같은 아이템들은 핏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매년 코트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핏이 망가지면서 테일러링이 별로인 곳이 많더라고요. 특히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는 단추를 풀어서 입을 때도 멋이나야 하는데 X자로 핏이 무너지는 제품들은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제작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어깨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옷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될 아이템은 인조 가죽 신발입니다. 로퍼나 더비슈, 첼시부츠 같은 아이템들이 있겠죠. 시장표나 저렴한 보세 구두들이 보통 5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착화감도 별로 뿐더러 육안으로만 봐도 저렴한 티가 팍팍 나거든요. 구두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온라인에서는 조세피트나 로맨틱 무브, 오프라인에서는 소다가 천연가죽을 10만원대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시즌오프 기간을 활용하면요. 신발은 특히 유행도 쉽게 변하지 않는 편이고 싸다고 그냥 막 아무거나 샀다가는 결국 얼마 못 신고 버리게 되니까 방금 다룬 아이템들은 여러 개 사지 말고 하나 좋은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옷을 입었을 때 모델 피처럼 나오는 분들은 이번 파트는 패스해도 상관없는데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나 기성복을 입었을 때 기장이 길게 느껴지는 분들, 혹은 허리가 항상 남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골 수선집 꼭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옷을 잘 입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핏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수선이 필요한 옷들은 꼭 수선 과정을 거쳐 주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옷이 됩니다. 168cm의 작은 키를 가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남자로 불리는 닉 우스턴 이미 남긴 명언이 있어요. 수선하지 않은 옷은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도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든다. 맞습니다. 기성복보다 맞춤 옷이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맞춤복은 너무 비싸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디자인이 많으니까 타협해서 기성복을 수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반경 안에서 수선을 잘하는 단골 수선집을 만드는 건 옷을 잘 입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저도 항상 소매 수선을 2에서 3cm 정도 해주는데 수선 전과 후는 피팅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키장남인 제가 옷을 잘 입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팔다리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수선 포인트는 꼭 알고 가시면 좋아요. 수선 팁은 제 채널에서 예전에 다뤄둔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그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골 수선집을 찾기 위해 실력 있는 수선집을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자면요, 기존과 같은 실을 썼는지 체크하기, 실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 특히 바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데님은 특히 수선을 맡겼을 때 실에 따라서 옷이 완전 다른 옷이 되어버리거든요. 기존에 봉제됐던 실과 다른 컬러를 사용했다면 그 수선실은 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스티치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됐는가. 싼 옷은 괜찮은데 비싼 옷을 구매하셨다면 이왕이면 괜찮은 수선실에 맡기는 게 좋아요. 특히 스티치가 드러나는 부분은 기존 봉제랑 땀수가 많이 차이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게 되거든요. 가끔 실력 없는 수선실은 스티치가 삐뚤삐뚤한 경우도 있고 시접에 너무 여유를 둬서 그 속으로 먼지가 다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수선실을 도저히 못 찾겠다
맡겠다 싶으시다면 백화점이나 마트, 아울렛 수선실에 맡기면 마음이 훨씬 편하실 거고요. 슬랙스나 치노 팬츠 기장 정도는 사실 아무데나 맡겨도 괜찮은데 팬츠 허리 수선 같은 경우나 자켓 코트 수선처럼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수선비 아낀다고 옷 버리지 마시고 꼭 괜찮은 수선실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겨울에 자주 하는 옷 관리 실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애정을 담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구매한 옷인데 관리를 잘 못해서 몇 번 못 입고 버리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싼티나 볼 수도 있고요. 먼지가 덕지덕지 묻었는데 아웃핏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없죠.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섬유에 따라 정전기가 발생을 해서 먼지가 쉽게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꼭 돌돌이를 사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옷이 싼티가 나지 않아요. 귀찮더라도 외출 전에 꼭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돌돌이는 꼭 보이는 장소에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앞에 두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옷을 입고 벗을 때나 이렇게 넥라인이 있는 패딩의 경우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 이쪽에 묻는 일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입이 자주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냄새도 자주 배기고 오염도 잘 되는 편이고요. 이 부분에 얼룩이 있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좋은 소재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추잡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염 부위는 귀찮더라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옷을 그냥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이나 얼굴이 자주 닿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염 부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탁할 필요는 없고요. 부분적으로만 이 오염 부위를 세탁해 주시면 되는데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 묻었을 경우 클렌징이나 핸드워시로 오염 부위에 거품을 낸 후에 부분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냄새가 밴 경우에는 주방 세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안 쓰는 칫솔을 사용하면 금방 지울 수 있습니다. 옷에 이렇게 보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보풀은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김에 자주 입는 옷의 보풀은 이 영상을 따라서 제거해보세요. 보풀은 편하게 보풀 제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풀이 난 자리에 제거기를 살살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깔끔해지죠. 보풀 제거기는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매해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이번엔 바지 관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바지에 줄이 잡힌 게 있죠? 이런 걸 보통 레지끼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지걸이에 정직하게 걸어서 보관을 하게 되시면 줄이 점점 옅어져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줄이 잡힌 바지 같은 경우는 지퍼 쪽 바로 옆 허리띠 거리에 손가락을 넣고 반대편을 당겨서 여기에 바지걸이를 거시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처럼 바지걸이 거는 형태로 만드시고 그대로 굴려서 옷장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납 공간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지 관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무릎 발사.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무릎 발사가 된 바지들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그대로 입으시면 처음에 입었던 바지 핏이 안 나오고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무릎 발사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주기적으로 다림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스팀 다리미보다는 한다리미가 훨씬 잘 됩니다.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슈퍼 와이드 핏이 아니라면 사실 아무리 비싼 바지를 입어도 무릎 발사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룩이 저렴해 보이지 않으려면 무릎 발사도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생활 습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깔끔한 구두를 신었는지, 간편한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신었는지, 신발을 구겨 신었는지, 아니면 지저분하고 관리 안 된 신발을 신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깔끔한 스타일인지, 실용적이고 수탈한 성격인지, 아니면 패션에 관심 없는 타입인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구두는 구두약을 꼭 주기적으로 발라주시고 운동화도 주기적으로 세탁을 맡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신발이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베테랑 명대사이자 고 강수연 배우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명품을 휘감아도 옷 관리를 잘 못하면 짭처럼 보이기 마련이고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잘 관리하면서 입는 게 명품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